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사이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의 제도가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민족 유대민족을 종으로 부렸으면 7년 만에 그대로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그 옛날에는 할 수 없이 몸을 팔 때가 많습니다. 몸을 종으로 팔아서 자기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습니다. 혹은 아들을 혹은 딸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자기 몸을 직접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종의 신분 제도가 없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사람으로서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진행하고 요사이 같이 자유로운 시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사이 종으로 팔린 사람은 없어요. 종의 제도가 아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으로 말했으나 이제 요사이는 고용주와 비고용주 사이의 관계가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설명한 그 설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 요사이는 육신의 상전은 사장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상사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사람의 인권은 다 동일하지만 직위는 다릅니다. 인생에 살면서 다 사장 될 수 없고 다 국장, 과장, 계장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똑같지요.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는 똑같지만은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나는데 제도는 계급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몸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회의 제도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어서 함께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 제도가 허물어져서 남편과 아내가 권력 다툼을 하면은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죠. 또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인격을 가졌지만은 자녀는 양육을 받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인권은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으로서의 권리에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위에 사람하고 아래 사람하고 제도와 조직이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에 당회장이고 저 밑에 많은 부목사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전부 다 당회장이 되면은 이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전부 다 당회장이 되어서 자기 말 다 하면 성도들이 어디를 따라갈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교회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회장이 있고 부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교구장이 있고 교구장들이 있고 그런 조직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조직의 위에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조직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상암동에서 기도회를 가지자 그렇게 말하는데 만일 우리 부목사들이 못해요. 우리는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대교의장, 교구장들이 아이고 골치 아프게 어떻게 성도들을 동원해서 모시고 합니까? 우리 안 할랍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회장이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도 순종하고 좋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조직에 몸둔 이상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으면 나가버리면 그뿐이에요. 아니 나 이게 도저히 이런 조직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표를 내버리면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사표를 내지 않은 이상은 조직 속에 있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꼭 군대 조직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는 완전히 조직적인 곳에서 사표도 낼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사회 조직은 사표를 낼 수 있어도 군대는 사표를 못 내요.
국가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하고 복무해야 되면, 복무해야 되면 상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어도 복종해야 돼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26살에 갔습니다. 26살에 쫄병으로 돌아가니까 내 손후의 상사가 20살짜리, 21살짜리 상사입니다. 그 참 집에서 보면 저 셋째, 넷째 동생인데 20살짜리, 21살짜리가 날 보고 조희병 이리 와, 새숨을 떠와 그러면 두 말 할 게 없이 내 새숨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양말 벗겨. 그러면 내가 꿇어 앉아가서 양말 다 벗겨가지고서 발 닦아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넣어서 이불 덮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에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소용없어요. 그 조직에 들어가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일 내가 마음속에 아주 충격을 느낀 것은 부대에 장교가 하루 자기 집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군인인데 군대에서 일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군대 상사가 자기 개인 집에 일부와달라는데 따라가는 것은 기분이 나빴지만은 군대에서는 사표를 못 내니까 따라갔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 여동생보다 훨씬 낮은 나이가 사모님이라고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시장 보는데 시장 바구니 들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거 참 기가 막히대요. 그냥 그때 나는 전도사로 있다가 군대에 갔는데 이 전도사가 이제 새파란 젊은 여인의 시장 방언이 들고 따라가니까 가서 조이병 이거 주워 담아 저거 담아 이거 들어 지금 나보고 완전히 반말합니다. 그래도 꼭 참고 세월아 흘러가라 세월아 흘러가라 그러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조직 속에 있으면 별 도리 없이 아니 꼬아도 할 수 없이 세워라 가라 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조직이죠. 조직이라는 것은 꼭 서로 순종을 하고 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조직의 상하가 서로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도 보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한 대로 놀고 사용당하는 사람은 사용당한 대로 놀고 그래서 그냥 서로 붉은 띠 메고서 붉은 옷 입고 으이야으이야 하는데 나는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붉은 띠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붉은 띠는 안 메면 좋겠어요. 이 노조들이 노조 운동할 때 붉은 띠를 메는 것은 그들의 극렬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협박과 공갈로 공포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붉은 띠 딱 끼고 나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목이 고약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붉은 띠 좀 벗으세요. 그럴 것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사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것은 서로 주권을 잡고서 밀고 땡기는 것입니다.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대화해서 지도와 복종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사 분쟁은 노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공평한 서로서로 누가 봐더라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은 의롭고 공평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력을 발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사용자가 무리하게 착취하고 노동력을 갈취하면 그건 안 되죠. 또 노동자가 무조건 하고 자기들 이익만 가지고 회사가 지금 빚더미에 있고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보너스를 더 달라고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면 그건 공멸하자는 것밖에 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죠. 서로 공평, 의리와 공평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합의점에 도달해서 인도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섬기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은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곳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전철 대합실에 가 있으면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종이 한 장도 주워서 쓰레기 통에 집어넣고 깨끗하게 씁니다. 내 집이니까, 내 안방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공중 화장실이니까 아무런 쓰레기나 버리고 가래침도 아무런 땅에다 뱉고 그렇게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자기 집 화장실에 가서 그냥 아무나 그냥 가래를 받아놓고 휴지 던져놓으십니까? 깨끗하게 하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도 이것이 우리 집 화장실이다. 내가 여기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을 모든 하는 일에 수처작주라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온전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오리를 가는 것은 내 의무지만 십리를 가는 것은 의무에 초월해서 내가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일 어디 있냐? 그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동산 부자인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억만장자가 있는데 억만장자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 자동차가 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뭐 다른 차들은 다 확확 지나가는데 운전수가 내렸는데 그 자동차가 빵꾸가 났는데 자동차를 바꾸어 놓을 자꾸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흘무리한 트럭이 한 대 오더니만 들끓대고 운전기사에서 아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씨의 운전사가 아이고 내가 이 자동차가 빵꾸가 났는데 이 자꾸도 없고 이거를 바꾸어 깨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도와드리죠. 그 사람이 팔을 긋고 자기 차에서 자꾸를 내서 이거 해서 바퀴를 끌어내고 바퀴를 도로색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문이 쓱 창문이 열린데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면은 억만장자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 씨가 어떻게 차를 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 내 차가 그렇게 고장이 났어요. 너무 고마운데 내가 뭘 해드릴까요? 아유 우리 집 사람에게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죠. 그 이튿날 트럼프 씨에서 직원이 장미꽃 12포기 아니라 24포기를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가져오면서 당신의 친구 남편의 친구 트럼프로부터 부인이 놀라서 우리 남편이 시시한 트럭 운전사 줄 알을 때마다 트럼프의 친구라 억만장자의 친구라 와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난 줄 몰랐다. 그런데 또 그 출신에 뭐라고 하냐면 고속도로에서 당신이 베푸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당신 은행 계좌를 보니까 집을 샀는데 빚으로 샀더군요. 그 집값을 내가 내어 주었습니다. 호박이 눈물째 떨어졌습니다. 적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일이 아니라도 내일처럼 내 집안처럼 충성을 다하면 그 일에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일만 할 뿐 아니라 자기 일에 뛰어넘어서 선을 베풀어 놓으면 그 선이 효과를 발생해요. 피츠버그의 어느 백화점에 날이 흐린데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이 가게에 들여다보고 저 가게에 들여다보고 기웃기웃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구점인데 가구점 주인이 뛰어나와가지고서 아이고 할머니 뭘 하십니까? 누굴 기다리세요? 내가 운전기사를 기다리는데 시간 보내려고 기웃거리고 아, 이리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다리 아픈데 여기 앉으세요. 내가 운전기사 왔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구들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 녀석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기웃거리는 할머니를 저렇게 모시고 또 그 운전기사가 왔는지 밖으로 몇 분이나 왈락 들락 날락하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양을 하다가 나중에 하도 친절하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운전기사가 오도록 기다렸는데 나중에 가구점 주인이 왔었다고 운전기사가 왔다고 모시고 나면서 그 자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냐. 아니 친절이 아니라 노인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흐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아파서 내가 우리 어머님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명함 하나 주게 그러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명함을 하나 주었어요. 며칠 후에 편지를 하나 받고 이 가구 주인은 앉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편지를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때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 어머니를 모셔서 좋은 의자에 앉게 해주시고 운전기사 올 때까지 안내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서 어머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당신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서 쓰는 가구는 당신 가구점에서 다 구입하라고 하니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카네기 강철 회사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가구를 다 이 가구점에서 공급하라니까 이 가구점 가지고는 안 돼요. 가구점 공장을 세워야 되었어요. 그는 큰 가구점 공장을 세우고 고박에 눈물째 떨어져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초월해서 열심히 한 것이 이런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건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제밥 먹고 왜 저런 바보짓 하냐.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초월해서 성실과 정성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장 회사가 필요한 사람은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라고 신문에도 결과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좋고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장 회사에서 좋은 회사. 맞았어요. 머리가 좋고 아주 비수달 같아도 불성실하고 불정직하면 그 사람 설 수 없어요. 대개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쁜 놈은 사기꾼 못해요. 멍청한 놈은 언제나 잡히고 말아요. 사기꾼이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또 타당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발명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발명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컴퓨터 같이 되어야 거짓말을 잘해요. 사기꾼이나 거짓말은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에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멍청해도 정직하고 맡은 일에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어느 큰 부잣집 영감님이 자기 집 종들을 다 불러놓고 요번 12월 31일 날 너희 종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래서 종문서를 가지고 와서 12월 31일 날 이 종문서를 내가 다 불태우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다. 막 그 부잣집 종들은 좋아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대자 해그름쯤 되니까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종문서를 다 나눠줬어. 그리고 이 문서를 내 보는 앞에서 찢어서 불태워라. 아유 전부 다 만세를 부르고 종문서를 찢어서 전부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 마지막 부탁이라 했는데 해주겠나. 오늘 밤새 너희들이 내일 아침 떠나겠는데 밤새 새끼를 한 두루마리씩 구워주되 새끼를 댈 수 있으면 가늘게 곱게 구워줘. 가늘게 곱게 구워서 죽어 내일 아침 떠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대다수가 다 영감 미쳤어. 종문서를 다 불태우고 이제 우린 종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저짓을 한 아이 고약한 영감이라고. 여태까지 종으로 부리다가 종문서 태워준 것은 감지덕지 안 하고 벌써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면서 그날 새끼를 꼬는데 전부 다 팔뚝만하게 꼽니다. 듬석듬석듬석 팔뚝만만치 불평을 해가면서 꼬는데 그중에 종 하나는 내가 이 집에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그 신세도 고맙고 종문서를 태워주었으니 마지막으로 적게 꼬아달라니 이걸 하나 몰아주겠나. 침을 뱉고 손을 비비고 해서 가늘게 곱게 꼬니까 다른 종들이 전부 다 손가락에 저런 게 바보라고 한다. 저런 바보가 됐냐. 이제 종도 아니고 내일 아침은 떠나면 그뿐인데 무엇 때문에 영감님 명령을 듣고 저렇게 가는 새끼를 꼰다고 손에 피어나도록 애를 썼냐.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성실해 입고 왔습니다. 아침에 되니까 주인이 와서 이제 너희들하고 이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창고 문을 확 여는데 엽전이 잔뜩 쌓였거든요. 너희가 꼰 그 새끼의 엽전을 꼬아서 가거라. 팔뚝만 침 구운 놈은 한 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좁게 구한 사람은 전부 다 혼자서 다 꼽았어 옆전을. 나중에 옆전을 잔뜩 긁어치고 희희낙낙하고 갈 수가 있었어. 그 주인이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사는데 가장 좋은 지혜가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보다 더 좋은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혼자 못 살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서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 앞에서도 안 끌어주고 뒤에서도 안 밀어줍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랴? 그러나 스스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알려지려고 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인품은 곧장 알려지기 때문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과 하인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사용자와 피고용자들 사이에도 서로 알력을 가리지 말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주인은 고용인들을 돌보고 고용인들도 정의롭고 평등하게 주인하고 토의해서 결정되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점점 자기도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물고 찍고 싸우면 함께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경영주들도 정의롭고 평등하게 고용주들을 돌봐야 돼. 정의롭고 평등하게. 자기만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정의롭고 평등하게 피고용인들하고 함께 부를 나누어야 되고 또 피고용인들은 무조건하고 새 권세를 가지고 머리에 붉은띠 들고 그냥 파업하고 고함고함 치고 해서 국가적인 거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두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 다 노동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 밑에서 노동을 하면서 협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꾸 공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한시 한날에 난 손가락도 다섯 손가락 공평하지 않고 길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놈이 있고 머리 나쁜 놈이 있어요. 성질이 차분한 사람이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다 다르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공평하게 만들면은 다 같이 바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평준화 하는데 평준화해버리면 다 같이 바보가 되고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말아요. 잘하는 사람은 자꾸 잘하는 사람대로 하게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협조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 똑같이 하라면 다 아무도 안 하죠.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의사, 유능한 의사 선생님인데 그가 일주일에 병원에 세 번밖에 안 나간다 그래요. 환자가 없어 안 하는 건 아니요. 환자가 많지요. 근데 왜 실망하니까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가면 돈을 버면 벌대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버는 것이 좋습니다. 그 3일만 벌고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사회제도로서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강하게 세금을 매기니까 아이 의사 선생도 환자들을 일주일 사흘밖에는 안 돌봐요. 병원을 오픈한 거를. 그 외에는 일해봤자 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고 가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공평을 하면은 오히려 불공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자꾸 더 발전하게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쁘고 같은 교육제도를 시키면 다 같이 바보 되죠.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천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사업을 해서 백만 명을 먹여 살려요.
그러므로 머리가 좋고 탁월한 사람은 자꾸 밀어주어서 그 길로 나가서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평하게 한다고 똑같이 바보를 만들면 안 되죠. 또 부자를 때려잡아가지고서 공평하게 못 사는 사람하고 공평하게 말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부자가 때려잡아서 나눠 먹으면 며칠 안 나눠 먹어서 다 거지가 되어버린 거 말아요.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부자가 되어서 돈을 자꾸 쓰도록 만들어주면 밑에 흘러내려오는 돈을 먹지 않아요. 부자가 가난해지면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돈을 먹던 사람들이 소매상도 도매상도 안 되니까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한국에 돌아가는 풍조가 큰 것은 다 때려잡자. 큰 기업체도 때려잡고 서울대학도 없애버려야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라고 없애버리면 그 다음 큰 교회는 만 명짜리 크니까 또 이것도 없애버려라. 그 다음 천 명짜리 교회가 이제 남으면 이것도 없애버려라. 그 다음 백 명짜리 교회 남으면 이것도 없애버려라. 그럼 교회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런 교회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뭐 우리가 크게 세우고 싶어서 세웠나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니까 세워졌죠.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 된 것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을 따름인지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 이걸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순복음교회 같은 것이 무너져야 많은 교인들이 적은 교회에 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꾸어놓은 보리자락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흩어버린다고 적은 교회로 우리 교인들이 안 찾아간다. 교인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나눠와가지게.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교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오는 것인데 여의도까지 찾아올 때는 저 동대문, 저 망원동, 저 말죽거리 온갖 데서 다 오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오는데 그거 왜냐?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어떻게 헛되버립니까? 그러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됐다고 의시되지도 말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의무를 다해서 많은 전도 구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교회가 크니까 500교회도 세워서 지금 300교회나 세우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자기 교회도 유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큰 교회니까 온 세계 6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서 600여 명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베를린에 가니까 후라파에서 우리 선교사로 나온 선교사들이 또 집안 어른 왔다고 다 인사로 왔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영국서, 불란서에서, 독일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 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같이 큰 교회니까 그들을 그곳에 파견하지 적은 교회는 본 교회 목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견합니까? 엘림복지동찬, 그 다음 한세대학, 기도원, 수련원 그리고 또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애들에게 심장수술을 우리가 해주고 이런 것은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이지요. 큰 교회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충성을 다하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라.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이 벌써 인생을 살아갈 때 분량을 주신 것입니다. 큰 분량을 주신 이도 있고 적은 분량을 주신 이도 있으니 우리가 큰 분량을 맡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적은 분량을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도 머리도 되고 발꾸락도 있는데 발꾸락이 나는 왜 머리가 못 되고 발꾸락을 때는
나는 내 일 안 할래. 난 파업이다. 발꾸락이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 머리는 머리대로 충성을 해야 되고 발꾸락은 발꾸락대로 충성을 해야지요. 그래야 온몸이 성하지. 몸에서 자기가 귀중한 부분이 아니라고 파업을 하면 절단강선이 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맡은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면 그 분량대로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고 사는 이것도 주님이 내 인생 주신 것이고, 내가 직장을 얻었으면 그 직장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하루를 지나더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렇게 하면 상급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저 목사 입만 열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한 48년간 목회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이민을 간 한 분이 계시는데, 영어를 못해서 겨우겨우 직장을 얻은 것이 이태리 사람이 경영하는 자동차 수리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동차 공장에도 수리공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그저 기계 갖다 주고 소재하는 그 담당을 했는데, 그가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이요. 수리하는 직공들이 그냥 먼지 묻은 진흙발로서 화장실에 그냥 때가 이렇게 끼었고, 화장실 변기가 막 때가 새카맣게 끼어서 냄새가 등천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가서 그 때를 다 벗겨내요. 다 벗겨내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변기를 다 씻었습니다. 수많은 변기들을 다 씻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이 칭찬을 안 하거든요. 대개 저 자식 한국에서 왔는데 미친놈이 하나 왔단 말이지. 지금 월급 이상의 월급도 받지 않은 자기 직분에 넘치게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화장실 모든까지 소재를 하고 밤늦게까지 낑낑거리고 일을 하고 간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와가지고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조금 모자란 놈이 왔다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부르거든요. 주인이 아주 엄중한 얼굴로, 야 이 사람아,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냐. 너는 여기서 와서 물건이나 갖다 나르는 잡력부로서 일을 하면 되었지. 내가 언제 너보고 화장실 바닥 소재하고 화장실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월급 더 줄 줄 아느냐. 그래서 그분이 끼낑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월급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는 이상 이 회사는 내가 여기 밥줄을 대고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 집과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상은 이 회사에서 내가 밥줄이 여기 달렸으니 내 집과 한 가지입니다. 내 집을 내가 이렇게 해놓습니까? 사장님은 사장님 집 화장실이 이렇게 더럽게 쌓이고 화장기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집과 같으니까 나는 월급 더 달라고 합니다. 난 우리 집에 가서 사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뭐 월급 받으려고 화장실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몸담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하고 모든 변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나보고 월급 더 달라고 할 줄로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 필요 없어요. 내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잡력부로서 일도 하고 난 다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은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직원들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그 주인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자기 일도 하고 난 다음 다 퇴근하고 나면은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을 그렇게 계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그 주인이, 자동차 수리 공장 주인이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부르더니만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를 팔아버릴까 생각하다가 자네 생각이 마음에 잊어지지 않네. 자네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요새 찾을 수가 없어. 자기 일도 아닌데 이 공장에서 이렇게 깨끗이 소재를 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이 회사를 맡겨주면은 자네가 이 회사를 끝까지 잘 끌고 나갈 것일세. 그러므로 자네가 이 회사를 맡겨. 기죽겨버려. 아니 나는 못 맡습니다. 나 돈이 없어요. 나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서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다. 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그대로 맡게. 네가 돈 벌어서 나중에 갚게. 돈 없이 그대로 맡아가지고서 돈 버는 대로 나에게 회사 빚을 청산하게. 그래서 그 정직과 성실로 아무도 알아두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의 가장 큰 자동차 수리회사 사장이 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돈을 벌어서 이미 그 회사의 빚을 다 청산하고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면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절 보십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화장실을 소지하는 것도 주의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섬기는, 주님이 사용하는 화장실 같이 내가 청소를 하니까 그 유업의 상은 주님께로부터 왔는 것입니다. 내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자동차 고장나서 그 타이어를 못 갈아 끼는 게, 거기에 내가 시간 내고 힘들어서 자동차 바퀴 갈아주는 것, 그게 주의 사업입니까? 주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을 베풀었죠. 그러나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주의 것이고 인생 만사가 모두 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보는 것도 주님 돌보듯이 돌보면 상급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고 상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도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시키시는 일은 내가 언제나 정직과 성실과 근면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듯이 하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남편으로서 주님 섬기듯이 아내와 자식들을 섬긴다. 아내는 주님 섬기듯이 남편과 자녀들을 섬긴다. 자녀는 주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긴다. 사원은 주님 섬기듯이 회사 일을 돌본다. 노동자는 주님 섬기듯이 자기가 맡은 노동일을 충실히 한다.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 이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이 하나님께 옵니다. 누가 알아주냐? 병신같이 지가 뭐 잘났다고 저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신이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주님 섬기듯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상급이 주님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두고 못 심으면 못 거둡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고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주를 다스린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